2013년 8월 1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 114쪽입니다. 신약 114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1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돌아온 수요일부터 한 달 정도, 한 4주간 정도 일일 말씀 사경회를 저희 교회에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요즘 성도님도 많이 힘드시고 또 하나님 위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한 사랑이란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좀 위로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CD는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를 안 하니까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분 누구나 함께 참석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을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많은 재산을 소유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시골에 가서 가난한 집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시골의 가난한 집과 자기 집을 비교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지를 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골 여행하고 온 아들이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에는 개가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집에는 개가 여러 마리였어요. 우리 집에는 수영장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 집에는 끝없는 개울이 흐르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마당이 작은 마당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 집에는 끝없는 벌판이 있었고 자기들에겐 자기 집엔 샹들리에가 몇 개밖에 없지만 그 집에 가보니까 끝없이 쏟아지는 별들이 있었어요. 우리 집은 가정부의 도움을 받지만 그 집은 서로서로 도와주며 생활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높은 담장이 우리 집을 보호해 주지만 그 집은 이웃들이 서로 보호해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끝붙였습니다. 저는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 줄 몰랐어요. 뭐 어디까지나 지어낸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가치를 드러냈는데 이보다 소중한 우환 없겠다 싶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큰 단락은 인간 생존을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인간 생존을 위한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란 말 그대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또 특히 가난한 서민들의 삶을 생각하면 정말 하루 세 끼 밥 문제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란 그 책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민중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 세끼 밥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추측해보면 예수님의 부모님께서 어린 아기 예수를 성전에 정결례식 들으러 갈 때 제물로 바친 게 비둘기 두 마리였습니다. 비둘기 두 마리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바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물입니다. 조금 부유하면 소나 염소 바치지, 또 좀 잘 사면 더 큰 동물 바치지, 염소를 바치지, 비둘기를 바치지 않는데, 예수님 부모님이 비둘기를 바친 거 보면 집이 굉장히 가난했던 것으로 유추할 수가 있죠. 어디까지는 제 추측입니다만,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가난한 민중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자랐으리라 추측합니다. 왜냐 그분 가정이 그렇게 결코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으므로, 극단적인 경우에는 예수님도 하루 세끼 밥을 해결하지 못해서 굶었은 적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예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군중들에 의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2는 굶주림 가운데 있고 영양실조 가운데 있다고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느라 자료를 찾아보고 읽어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3분의 2가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이나 전쟁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굶주려 죽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만 하루 5만 명이 죽습니다. 굶주려서. 그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라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장사도 잘 안 되고 참 힘들고 마음이 부담이 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세 끼 밥 드시고 오늘 예배 오셨으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적어도 3분의 1엔 들어가니까 우리 그런 상황에서 오늘 주님의 가르침 기도를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밥 문제란 좀 확대하면 당연히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신앙인도 자기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 장사 잘 되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정신으로 어떤 방법으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할 것인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신중하고 또 깊이 묵상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데는 누구나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다 보니까 잘못 기도하다 보면 우리 영성을 깨뜨리기가 참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의 가치를 좀 여러분에게 좀 간접적으로 좀 전하고 싶어서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 한 권을 소개하는 게 유익하겠다 싶어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남태평양에 가면 사모아 군들하고 작은 섬들이 모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주변에 자연환경이 섬으로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강과 숲과 바다에서 모든 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각종 열매와 또 과일과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넘쳐났습니다. 그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서 건져 먹고 따먹으면 되기 때문에 이들에겐 네가 내 것이란 개념 자체가 없고 사모아인들의 단어 자체 너의 것 나의 것이란 단어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느 날 하늘을 뚫고 괴물같이 생긴 전기선이 육중한 전기선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수평선 넘어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 있었고 마치 전기선이 이렇게 넘어오니까 그게 하늘에 떨어진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뚫고 나타난 전기선에서 내린 하얀 피부의 선교사들이 가져다 준 그들이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한 그 물건들을 보고 두려움도 느꼈을 뿐 아니라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공포를 느꼈습니다. 특히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건 그들의 피부와 너무 다른 하얀 피부를 가진 백인 선교사들을 보고 그들 생각은 이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이 본 신이 보낸 하늘이 보낸 족속들 같다. 그래서 이름을 빠빠라기라고 붙였습니다. 사마언어로 말하면 하늘이 보낸 사람들, 신이 보낸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모아섬 주민들이 이 빠빠라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따먹어도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 그 하나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짧은 시간에 모든 섬 주민들이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어린 소년 중에 투이압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장성한 어른이 돼서 사모아 섬의 추장이 됩니다. 투이압이가 추장에 대한 1920년에 유럽에서 인종박람회가 열렸는데 이 사모아 섬을 대표해서
유럽에 초청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조상 대대로 수평선 너머로 가보지 못했던 한 문명의 초장이 정말 대자연을 거스르는 문명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충격이, 문화적인 충격이 컸겠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동차에다가 비행기에다가 기차에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충격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 그 문명 속에 살면서 놀란 걸 발견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최첨단의 문명 속에 살고는 있지만 오히려 이들이 이 발달된 문명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이 올려준 순수함과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오히려 노예로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 투야비가 바라본 빠빠라기들은 누구나 혈안이 돼가지고 쇠붙이로 된 둥근 쇠붙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푸른빛이 도는 종이 쪼가리에 목을 매는 걸 봤습니다. 그 둥근 쇠붙이와 푸른빛이 도는 종이 쪼가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그들이 하나님이었던 거죠. 빠빠라기들은 해 뜨는 순간부터 해 지는 순간까지 그 둥근 쇠붙이와 푸른빛이 도는 종이가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목이 마르면 가서 샘물 파먹으면 되고 배가 고프면 물고기 잡아먹으면 되는데 이들은 배가 고프면 그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머릿속은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런 존재들에서 늘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죽을 때까지 머리도 채워야 되고 마음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머리는 지식으로 채우고 배는 물질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에게 이 모든 만물은 주인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주준 이 세상을 니건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빠빠라이들에게 여유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늘 시간에 쫓겨 살면서 남들에게 비교해서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도 많은 고민하지 않고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을 찾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 텐데 자기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면서 남들이 생각하는 걸 많이 생각만 하면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서구 문명을 둘러보고 충격받은 투야비가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아, 이 잘못된 문명이 우리 후손들을 망치면 안 되겠구나 돌아와가지고 보고의 겸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족장들에게 쉽게 말하면 서구 유럽을 돌아보고 난 문명 견문기 그걸 연설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책이 이 책입니다. 이 빠빠라기 이 책은 투야비 추장이 자기 족속들에게 설교한 그 쉽게 말한 원고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성교사님이 받아줘가지고 번역해 놓은 겁니다. 이 전부가 원고입니다. 설교한 원고예요. 이 많은 걸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 1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투야비 추장이 돌아와서 자기 동족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빠빠라기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을 단지 말로만 입에 담을 뿐이다. 부지런히 혀를 눌려 시끄러운 소리만 낼 뿐이다. 그들의 마음과 사랑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단지 여러 가지 물건에 또 둥근 쇠붙이와 묵직한 종이와 쾌락과 생각 등에 매달려 있다. 이런 것들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는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전해받은 이 성경을 믿는 신앙에 의하면 하나님 아닌 그 다른 무엇에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건 우상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빠빠라기들은 옛날 우리들이 섬기던 것보다 훨씬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 사랑하는 동족들이여 우리는 절대로 그들의 속임수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절대로 그들의 속임수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 투야비의 이야기는 문명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한 미개인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치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오늘 인류는 1세기 전 투야비 추장이 빠빠라기 나라를 방문했던 때와는 너무나 달라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100년 전과 비교해서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됐고 물질 문명은 더욱 향상돼서 그 어느 때보다 살기 좋은 때에 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종교까지도 모든 것이 돈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건 그때나 지금은 똑같습니다. 인간이 자신들의 편리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만들었던 돈이 오히려 절대적인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힘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신, 그 물신입니다. 물신. 물질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기아와 가난에다가 테러와 분쟁, 자연파괴, 환경오염, 자원고갈, 지구온난화 등 온갖 폐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투야비 추장이 자기 동포에게 전해준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를 가진 이유는 최첨단 문명과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결코 행복하지 않은 우리들 역시 문명의 노예인 또 하나의 불쌍한 빠빠락이일지도 모르겠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뉴스에 하면 경제 지표는 점점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신방을 다녀보면 실제 성도님들 우리 민초들의 삶은 그 어느 때와 비교해서 더 악천고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 56년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만 제 어릴 때도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진 않았습니다만 지금처럼 가난하진 않았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도록 행복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먹는 문제 때문에 불행하게 살았던 기억이 저기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불행한 것 같습니다. 기업의 부도율만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은 하나님 향한 신앙의 부도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부도할 위기에 처했다. 그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황금률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어야 된다.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냐? 남에게 인정받고 싶으냐? 너도 먼저,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라. 그게 인간관계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도 황금률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기도가 헛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결론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주님의 교훈에 기도의 황금률이 응변으로 나타나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 먼저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를 위한 거룩한 헌신과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행동하는 신앙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순종하는 믿음을 먼저 구하는 것이 기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네 먹고 사는 문제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생존을 위한 첫 기도에서 다른 게 참 많이 필요할 텐데도 사람 사는데 많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 문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다시 깨닫습니다. 예수님 이미 그걸 간파하신 거예요. 인간의 약점을. 인간에게서 돈 문제, 경제 문제는 남을 용서하는 신앙적인 문제보다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진받는 영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관심을 안 기울이니까. 바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달콤한 유혹 속에 갈등을 느끼고 얼마나 많은 범죄와 비극들이 지금도 저지르고 있습니까? 한 열흘쯤 전인 걸로 생각됩니다만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로 한국 TV 드라마 역사를 새로 썼던 정말 인기 PD였고 영향력 큰 PD였던 김종학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럼 김종학 PD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비극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밥 문제예요. 밥 문제. 경제 문제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문제입니다. 고인을 욕되게 할 생각은 추후도 없습니다만 그가 만약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셨던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삶을 알았더라면 그의 운명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 문화에 끼친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 한국 사회로서는 엄청난 손실을 입은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 키우려면 또 100년이 걸릴지 200년 걸릴지 모르는데 너무 아까운 사람을 돈 때문에 잃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의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매일의 은혜만이 아니라 매일의 양식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돈 벌어 먹은 게 아니고. 솔직히 표현하자면요. 적어도 신앙인 이 땅에서 사기치지 않고 남 덩쳐먹지 않고 정직하게 돈을 모아서 부자 되는 건 내 혼자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내가 남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양심을 지키고 장사해가지고 부자 되는 건 불가능한 거야. 내 혼자 힘으로. 하나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나도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싶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가슴에 피멍 들지 않게 하지 않고 어떻게 부자가 되겠냐.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고는.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기도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이라도 먹고 살게 된 거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우리 현실의 빵 문제, 경제 문제에서 기도하는 건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왜 걱정하냐 이게 아니라 해야 될 기도인 거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경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나 건강이나 평안이나 그게 모두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거겠죠. 근데 그게 물질뿐만 아니라 경제든 건강이든 평안이든 지혜든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으로 온 것이 아니면 축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꼭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인격은 안 되면서 많이만 가지니까 그 결국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은혜가 아니야. 오히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감사할 줄 모르고 제2원인들에게 찬양을 돌립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장사를 잘해서 내 수완이 좋아가지고 부자가 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노예가 돼버려요. 인간의 종이 돼버려요. 그 결과 인간성이 파괴되고 투야비 초장이 간파했던 것처럼 돈을 하나님으로 신앙하는 우상숭배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오늘 저는 여러분이 소망하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부자가 되더라도 물질을 섬기는 우상숭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파괴된 내 영혼의 상처와 내 내면의 뿌리 깊은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빵 문제, 경제 문제를 위해서 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내 영혼이 내일 당장 지옥 가도 그런 데 관심이 없으면서 내가 당장 부도나 입장이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죠. 누구를 우리 손가락질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그런 왜곡된 축복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물질적인 풍요와 출세에 대해서만 보고로 생각하지 내면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하는 건 별로 가치를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고기와 떡과 의복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정말 불쌍한 그 과부들의 재산도 기꺼이 속임수로 사기쳐서 가로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했잖아요. 가난한 과부들의 재산을 가로챈 이 나쁜 놈들이라고 욕했잖아요. 그들은 경제 문제를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진정한 기도에는 실패한 대표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먹은 건 당연한 일일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행복을 돕는 보조수단일 뿐이지 그게 절대로 행복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물질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마음이 불행하면 불행한 거 아닙니까? 불행하다고요. 정말 살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니콜라스 베르그루엔이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니콜라스 베르그루엔. 그 이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젊은 20대 나이에 친구한테 빌린 2,000불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나이 원래 53세인데 20억 불 넘는 대재벌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재벌이 됐습니다. 세계 재벌 반열에 들어 있습니다. 부럽습니까? 2,000불 가지고 20억 불 만드는. 그러니까 얼마나 사업수단이 좋았겠어요? 단돈 2,000불 갖고 시작하고 20억 불을 몇 년 사이에 만들었다니까요. 이 사람 돈 벌 때 얼마나 멋있고 재밌었겠습니까? 인생이 돈이 막 굴러오는데. 그 돈 버는데 청춘을 다 바치다 보니까 아직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살아요. 그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자기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표현을 하면 좀 한국식으로 표현을 바꾸자면 돈 버느라고 도끼자를 썩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돈이 엄청 많아졌는데 자가용 빙의 타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이 물질이 오히려 나에게 방해가 되는구나.
내 정신적인 삶, 의미 있는 삶을 가로막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돈만 많아지면 행복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란 거예요. 그걸 뼈저리게 깨닫고 집도 팔고 모든 재산 다 팔았습니다. 그 사람 별명이 지금 집 없는 엉망장자입니다. 집 없는 엉망장자. 왜 그러냐면 인생은 어차피 제한됐는데 이 제한된 에너지를 그런 헛된 데 내가 쓰다가 의미 무의미하게 갈 수는 없다. 남은 생에 내가 죽을 때까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 죽을 때까지 하늘이 내게 허락한 이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좀 더 풍요롭고 세상을 좀 더 의미 있고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드는데 내 물질과 내 남은 생애를 쓰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세계적 석학들 유명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가난한 나라는 왜 가난한가? 지금 미국의 경제는 왜 어려운가? 이런 걸 돕기 위해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비로 전부. 자기가 이렇게 말하더라도 난 어차피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에서 벌은 돈. 때가 되면 다 환원하고 난 빈손으로 갈 거라.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정확하게 깨달은 우리 시대의 사람이 아닐까? 근데 그 사람 관계된 거 읽어보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은 일용할 양식, 즉 경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극단적인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경제 문제로 형제 관계가 파괴된 사람 때문에 주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재산 분배를 요구하는 사람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예수님께 구할 게 그거밖에 없습니까? 그거밖에 없냐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진정 자기 영혼이 지금 지옥 한가운데 떨어질 운명인데 거기는 관심 없고 형제와 재산 분쟁에서 조금이라도 재산 더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의 힘을 빌리려고 한 이 어리석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그걸 간파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형제와 재산 다툼에 골몰하느라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것은 관심 없는 이 한심하고도 어리석은 그 영혼을 위해서 어찌 보면 정말 살벌한 비유를 교훈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이름한 이 비유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어리석은 부자를 깨우치기 위한 예수님의 창작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아마 창작일 겁니다. 예수님 비유에 등장한 어리석은 부자는 오로지 부의 축적에만 관심을 두었지 영적인 자기 발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갑자기 늘어날 풍요를 처리할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기껏 생각한 것이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 가득 쌓아놓고 자기 배만 두드리며 인생을 엔조이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굶주려 죽어가고 이웃도 보이지 않았고 자기 소유를 나눠야 될 형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좀 더 풍요로움을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순간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이 빵, 경제에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경제를 위해서 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게 분명히 보시면 나의 빵 아닙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 공동체 일용할 양식이에요. 나 혼자만 먹고 사는 문제만 위해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써 너는 너희들이 화평을 누리는 샬롬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이게 예수님 가르침이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라는 건 나 혼자 배부르고 등 따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의 평화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이 글에 쓴 내용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굶주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세상에 아직 평화는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나만의 영식이 아니라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부탁합니다. 이웃을 속이거나 사기쳐서 돈 버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신앙인은 조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조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 심각한 고민하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상 남에게 좀 사기를 쳐야 돼 거짓말을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 돈이 목돈이 막 생기더라고 그분은. 그 목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기는 목사 설교 들으면 양심질을 죽겠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거짓말하지 않고도 꼭 그렇게 사기를 쳐야 됩니까? 내가 물었어요. 꼭 그렇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해야 지금 당신 한 일을 할 수 있냐. 그건 아니란 거야. 어떻게 다르냐니까. 거짓말 안 하면 소득이 확 준대. 선택하십시오. 그랬어요. 떳떳하게 사기를 치시든지 아니면 사기를 좀 안 치고 정직하게 좀 소득을 적게 벌든지. 지금 집사님 벌써 내한테 그분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 벌써 저한테 그래 그걸 갖고 상담을 올 정도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 아니냐고 제가 그랬어요. 게임은 끝난 거지. 이미 갖고 오자면
양심이 갑자기 내심이 왔겠지. 내가 그분 생각하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이 남의 땅에 미국까지 와가지고 먹고 사는데 나가서 남 사기 쳐야만 먹고 사는 이런 직업 안 가지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돼요. 공부는 많아요. 좋은 직업을 가졌는데 남 덤을 쳐야 사기를 쳐야 먹고 사는 이런 직업 가진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저는 단순히 여러분 자식이 돈 많이 버는데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 돈이 어떻게 왔냐 아니냐 어떻게 왔냐. 남이 피눈물 흘려가지고 번 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하늘나라 갈 때면 짊어지고 갈 겁니까? 돈다발. 하루 세끼 밥 먹는 데 걱정 안 하면요. 좀 남 돕고 살면 안 됩니까? 그렇게 사기쳐가면서 악을 써가면서 벌어야 되겠냐 말이에요. 예수님 그거 안 된다는 거야.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나만의 양식이 아니다 말이야.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그걸 돈 모아가 무슨 행복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막말로 비록 빵은 내 손에 풍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게 거둬가버리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나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가난한 분도 불행한 분 많으시죠. 가난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라봐서 가난의 의미를 잘 압니다만 가난해서 불행한 것보다 더 부자해서 불행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부유했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은 그 탐욕 때문에 불행한 사람은 가난해서 불행한 사람보다 몇천 배 불행한 걸 봤어요. 그 불행의 각도가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리석어. 부자는 뭐 하루 네 끼 밥 먹냐고요. 네 끼 먹어봐야 비만 더 걸리지 뭐 있습니까 그게. 똑같이 세 끼 먹을 텐데. 전도서 5장 13절에 제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몇 번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이 되는 걸 보았는데 인간이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거란 거예요. 부자가 되긴 됐는데 그 물질이 자기한테 해가 되더란 거예요. 우리 이미 받은 것이 해가 되지 않고 정말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 속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자이언트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영화 스토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텍사스의 한 거대한 목장에서 가난한 목동으로 살았던 제트 링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목장주가 죽으면서 이 젊은 애가 와서 자기 밑에 충성을 보고 목장 한 번에 땅을 유산으로 남기고 죽습니다. 근데 그 주인 아들이 네 그 땅 가져가봐야 얼마 뭐 할 거냐 돈 줄 테니까 돈만 주고 땅을 놔달라 그러니까 아니라고 자기는 그런 내 땅을 가지겠다고 거기서 석유를 파기 시작하죠. 어느 날 석유가 납니다. 근데 석유를 나긴 났는데 팔 데가 없어. 근데 그 바람 갑자기 2차 대전 터지는 바람에 석유가 필요해가지고 재벌이 됩니다. 석유 재벌이 엄청난 재벌이 되죠. 돈을 엄청나게 모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돈은 막 끌어모았는데 가슴 한 곳에 허무함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달랠 길이 없습니다. 영화에 그게 주지 않습니까?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기억하십니까? 엄청나게 돈을 벌어모은 제트 링크가 엄청나게 그 아름다운 그 호텔에다가 대연회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불러모아 내 이제 이렇게 부자 됐다는 자랑하려고 특히 자기가 옛날에 사랑했던 거 짜사랑했던 여자에게 자기 자랑하려고 다 불러모았는데 아무도 안 옵니다. 인기기 개판에 누가 오냐고요. 돈은 모았지만 쓰리 약하게 쳐가지고 연회장 가려고 그러니까 자기 부하가 말립니다. 안 갔으면 좋겠다고 자기 가겠다고 연설해야 된다 가보니까 아무도 오지 않은 연회장에 쓰리 쳐가지고 헤드테이블에 써가지고 연설하다가 그 헤드테이블 꼬꾸라진 게 영화 마지막 장면 아닙니까? 전 그 영화 보고 어릴 때 보고 참 허무하다 인생이. 그 사람 가난한 목동으로 살 때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부자 되고 나니까 저리 비참하구나. 그게 그 영화의 주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그만 비참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은 오늘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 이 기도의 정신은 마치 오늘이 우리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내일의 빵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여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인간의 천성 속에는 끊임없이 채우기를 원하는 탐욕이 누구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또 거룩한 모습으로 위장도 해요. 그럼 정말 위험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이라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막 밀어붙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미명하에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다시 아굴의 자문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너무 배불러가지고 너무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 뭐 있냐? 하나님 어딨냐? 이렇게 될까 두려우며 혹시 내가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하다가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중요한 얘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신앙에 가져야 될 자족의 정신과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의 명예와 연결됐던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이름 욕되게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난함이든 부함이든 그걸 잘 견딜 수 있는 자족하는 신앙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생존을 위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내가 비록 지금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사는 게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많은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비록 적은 통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경제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낙심한 분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전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주님이 가르친 그 일용할 양식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정말 여러분 지금 현재 필요한 하루의 양식, 하나님 위로가 여러분 기업의 가정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서 중요한 건 풍요 가운데 오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걸 알고 우리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교만과 게으름과 방종은 풍요 가운데 번식하는 세 가지 해충입니다. 지나친 풍요로움은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건 풍부하게 가지는 게 아님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대기 하나는 먼 여행 가는 여행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팡이가 됩니다만 그 한 다발이 지팡이 되면 짊어지고 가야 되면 짐이 된다고요. 지팡이 하나로 만족하는 삶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 말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번영의 기초라는 책을 썼던 로저 밥슨이라는 미국의 기자가 있습니다. 남미를 여행하고 나서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남미를 가보니까 남미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어디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문화유산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까? 스스로 질문이 생긴 겁니다. 이 남미에 비하면 북미는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이라는 땅만 보세요. 뭐 몇 군데 빼놓고 전부 황무지잖아요. 이 풍부한 아름다운 남미에 비하면 북미는 정말 황무지에 불과한데 북미는 저렇게 잘 사는 남미는 왜 그렇게 가난한가?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기자 신문에다 보니까 여행하다 아르헨티나 가서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아, 이 사람 대통령한테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대통령 각하, 제가 남미 와보니까 남미는 이렇게 풍부한 지하자원과 아름다운 문화유산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삽니까? 북미는 가진 거 하나는 황무지인데도 저렇게 잘 사는데 대통령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뭔가 깊이 생각하던 느릿느릿한 목소리로 의미심장한 답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미 대륙은 황금을 찾아 나선 스페인 약탈자들에서 발견된 땅입니다. 그 반면에 북미 대륙은 청교도들이 신앙을 위해 찾아온 땅입니다. 나는 그것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로즈 밥슨이라는 기자가 아르헨티나 대통령 만나서 대통령에게 들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감히 남의 나라 대통령 이름까지 걸먹이면서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전 이 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미의 가난한 이유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의하기를 이 나라가 이 땅이 이 대륙이 잘못 사는 이유는 이 대륙 자체가 어떻게 발견됐냐면 황금의 눈이면 침략자들에서 발견된 땅이고 저 북미가 잘 사는 이유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 땅은 신앙을 위해 찾아온 사람들은 믿음으로 발견된 땅이라는 거기라는 거예요, 차이가. 전 그 책을 읽고 눈이 번쩍 뜨여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 미국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먹고 사는 것이만이 전부라면 여러분 경제적인 것이만이 전부라면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것만이 전부라면 목표를 정말 잘못 잡으신 겁니다. 방향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영혼은 파괴되고 죽어가도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전부라면 오늘 예수님이 경고하신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생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남들과 비교해서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고 내 자식들 안락한 삶을 살면 그걸로 다 된 것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세가 다른 모든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번 설교 준비하며 정말 뼈저리게 다시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고 무엇을 따라 사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매월 지불해야 될 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민사회라는 건 빌 때문에 빌빌대다 가는 사회라 그럽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존에서 매일 매달에 하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현세적인 것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텐데 우리 영적인 것들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빵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생명의 빵을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은혜가 없다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신은 최고급 성장으로 차리고도 영혼이 벌거벗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황금으로 가득한 집보다 은혜로 충만한 우리 집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날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따라 생존을 위한 기도를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모든 양식이, 그 물질이, 그 경제가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이 파괴되고 내 심령이 악하게 타락해 가면서도 물질의 풍요에만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거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부디 내 신명이 변화되고 내면이 성숙하는 데 더 의미를 두고 내 외모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이 하나님께 성화되는 데 더 관심을 두는 진실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